어서 오세요, 실장님. 예, 안녕하세요. 장마 끝나자마자 무더위예요. 지금도 비가 와요. 지금도 옵니까? 예. 예. 연합TV 선재규 예. 국제인 이슈 프로그램을 보니까 UN 사무총장도 지구온난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지구 열대화 시대 열대화 시대라는 표현을 이렇게 선언하는가 하면은 아주 쇼킹한 게 네. 남극의 얼음이 20%가 없어졌대요. 서서히 녹기 시작하다가 그렇죠.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거죠. 네, 20%가 없어졌는데 그러한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지구를 네. 냉각시키는데 차게 하는데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지구를 학대해 가지고 그 죄를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지구를 학대한 우리 사람들이 죄를 물려받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주의와 방송을 탄압해가지고 예. 어떻게 물려받으려고 저러나 하는 것을 걱정해서 잠을 못 잡니다. 기후위기와 윤석열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모든 게 그쪽으로 연결. 가잖아요. 로마로 길이 통하듯이.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저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Season2부터 이어지고 있는 2주의 짤. 준비한 사진은 오늘은 두 장입니다. 먼저 이분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요? 그 정도 생긴 거지. 묘하게 손동작도 비슷하죠. 예. 예. 지난주에 이제 국회에서 국토위 열렸고 법사위도 열렸는데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출연했어요. 두 분 다 답변 태도가 비슷해요. 저는 왜 장관들이 국회에 싸움하러 오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참 원희룡 장관은 그래도 참 괜찮으신 분이고 계속 그 말씀하셨죠. 괜찮은 사람이었다. 과거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좀 한동훈 장관을 의식해서 너무 총대를 세게 맸어요. 한동훈 따라하기가 유행인가요? 그렇죠. 네. 한동훈이 이제 뭐 이런 걸로 앞서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양평 네. 이 문제에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의 총대를 세게 매가지고 네. 지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백지화 했다가 다시 백지화를 갔단 말이에요. 백지화를 백지화한 거죠. 그렇죠. 백지화를 백지화. 그건 네. 잘한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요즘 뭐 이상한 얘기로 뭐 오물을 자기가 오물인데. 그러니까 그 표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 국회 국토위 다음 날 네. 국토위가 새벽 1시까지 이어졌거든요. 넘어서 끝났는데 다음날 양평에서 간담회를 두 곳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 양서면하고 원안이었던 쪽하고 강상면 쪽하고 두 개를 열었는데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오물이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 앞에 쌓여있다. 이걸 치워야지 할 수 있다는 식인데 이 오물이라는 건 쓰레기잖아요. 의혹 제기 자체를 오물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야당이나 언론, 국민들을 쓰레기 취급한 거 아니에요? 모르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를 오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게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의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김건희 일가 땅이 있다. 그러면은 김건희가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일가가 네, 김건희 일가의 땅이 한겨레신문에 있다. 보도가 됐잖아요. 축구장 뭐 축구장 예. 52개 분량 12개? 20개?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예. 12개? 아무튼 네. 2만 7, 8천 평인데 뭐 전국에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MB가 대통령 나왔을 때요. 정동영 후보하고 대결했잖아요. 네. 그때 2007년. 예, BBK 가지고 정동영 계속 하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니까요. 그거 하지 마라. 땅으로 해라. 네. 그거 못 알았던데. BBK는 어렵거든요. 아, 그리고 BBK는 우선
그 관계자가 미국 시민권자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예. 있는데 미국은 지금은 나왔을 겁니다. 그건 나왔죠. 예. 본국으로 들어갔죠. 예. 프리바겐이 박인이 되니까. 예. 그건 내가 취소해버리면 끝난다. 역시 성공 못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취재를 해서 김경준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예.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난주 금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저희도 급하게 노선 변경을. 지금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큰 이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죠. 이슈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슈로 이슈를 덮어. 이슈를 덮어버리는데 예. 지금 이거 보시면은 예. 오염수, 예. 이 명품, 예, 명품 양평, 예. 오송, 예. 이런 것이 지금 이동관을 나타남으로써 신라시대에 일어난 것, 예. 일로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MB 정부하고 똑같은 게 그렇게 어떤 좋고 나쁘고를 가리지 않고 이슈를 해가지고 다 덮어가더라고요. 예. 그런다고 오염수가 명품이, 양평이, 오송이, 이태원이 묻히냐? 절대 안 묻힙니다. 올가을 정기국회 테이프 아, 그렇죠. 다 올라오는 예. 거예요. 예. 이동관 얘기를 하기에 이분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보장합니다. 박성재 전 MBC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하셨는데 MBC 사장. 그러나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후배들이. 두 분 서로 잘하실 때고 만남도 여러 차례 가지셨습니까? 그렇게 막 만남은 많지는 않지만 국정원장 네. 하실 때 네. 그때 뭐 저도 이제 네. 일종의 기관장이었기 때문에 네. 네. 같이 인사도 드리고 아, 국정원장과 네. 언론사 사장이 만나시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행사가 통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직전 MBC 대표셨으니까 대표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네. 백수니까 뭐 아니 그래도 백수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저도 백수예요. 요새 근황은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거의 끝나가고 네. 추석 전에는 출판이 되지 않을까. 책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포함해서 뭐 네. 언론 문제가 네. 주로 네. 되겠죠. 그런 얘기죠. 대략 어떤 얘기인지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MBC가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기자들이 해고되고 네. 뭐 또 그러면서 암울한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까지 국민의 신뢰도 떨어지고 했는데 정상화된 이후에 한 5, 6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지금 MBC가 신뢰도 1위입니다. 언론사 중에. 네. 그렇게 올라온 우리 MBC 언론인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 회사를 재건하는 과정.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만나서 다시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예. 그런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거를 또 극복할 것인가 뭐 언론 개혁의 참된 방향은 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예. 제가 그래도 30년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과 저 네. 나름대로의 철학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굉장히 특종도 많이 한 기자였고 특종은 별로 못했어요. MB 정부 시절에 네. 노조위원장이었고 네. 그때 같이 했잖아요. 네. 한겨레 그, 위원장으로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MBC 대표도 하시고 네. 그런 경험들이 그 책에 좀 많이 담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런데 거기에 이동관 스토리는 네 이동관 씨에 관한 챕터는 별도로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최근 소식 위주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 방송 그 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럼 베스트셀러 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 네, 부분을 이동관이 튀어나오니까 나도 네. 못 참겠다고 오늘 방송에 나오신 거죠.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임명하기는 했지만 예. 이동관 얘기는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이동관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여론 간보기를 하나. 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론뿐 아니라 또 진보나 보수 다 떠나서 네. 좀 생각 좀 있으신 분들은 에이 그건 좀 아니지 심하다 이래서 반대가 거세서 장고에 들어가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는 그거에 관해서 약 한 달 정도 전에
제가 SNS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건 간보기가 아니다.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다. 아, 그런데 일종의 한번 맞고 간다. 맞을 거는 맞고 예. 가고 청문회에서 충격파를 좀 이렇게 다운시키려는 예.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예. 근데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동관은 언제부터 예정돼 있었다고 보세요? 이동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 인수위 과정에서 예. 내각 발표를 할 때 장관급 언론 특보로 같이 임명이 됐어요. 그렇죠. 특보로 됐죠. 예. 특보로.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저는 다른 장관들 명단보다 그 이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예. 그때 전 처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김태효 실장 등등 해가지고 MB 때 이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분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있었다. 그렇죠. 아, 네, 이렇게 그러니까 MB 정부 시즌 2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중에 언론 문제는 이동관 씨가 전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었습니다. 예. 예, 저도 언제부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인수위. 그렇죠. 인수위 때 인수위원을 맡지 않고 네. 특보를 시킨 게 그때부터 이미 준비됐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인수위원을 하면은 그 방통위원장 하기에 뭐가 걸리죠. 예.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예. 보면 예.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네. 방통위원 결격 사유 항목이 쭉 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그만둔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아예 방통위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그 조항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현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3년 금지 조항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아, 그러면은 완전하게 설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위원이 아니라 예. 특보를 시켰던 거니까. 그러니까 장관을 시키지 않고 방통위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예. 빼고 예. 특보로 놔뒀다가 이제 적당한 시기에 이제 그 방송장악에 적기라고 지금 판단하고 들어온 거겠죠. 근데 그 법의 취지는 보면 예. 인수위나 뭐 현직 정치인이 직을 그만둔 지 얼마 이렇게 결격 사유를 둔 이유는 네. 최고 권력자, 대통령 이런 분과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은 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렇죠. 취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그 방송위원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보라는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방통이라는 조직 자체가 네. 독임제 부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과 언론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게끔 백업을 해줘야 되는 기관인데 그게 마치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최시중 씨가 네. 초대 방통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방송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여러 가지 규제와 인허가를 통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려는 그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전통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우리 지난번에 시즌 2 할 때 방송에서 이동관 임명하면 이게 언론인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반대 이유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예. 지금 현재 동아일보 정치국 기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잘 아시죠? 그런 잘 알죠. 예. 아주 뭐 가족들하고 식사도 잘하고. 하시고 예, 예. 가족 그 아들 예. 꼬마일 때 그런데 대개 언론계 선배들이 정치권으로 간다면 기자들은 반대는 해요. 예. 그렇지만 이건 방통위원장으로 언론계 선배가 간다는데 현역 기자들의 85%가 반대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반영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이동관의 양식이 가지 않겠다. 스스로. 네. 그래서 나는 자퇴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네. 실장님이 알던 이동관은 그 정도의 양식은 아, 있을 거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네. 대통령도 이동관도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는 말이죠.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동관
거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대표님은. 전문가까지는 아니고요. 이동관하고 많이 싸워보셨잖아요. 예, 예.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그 양반이 예. 왜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지, 네. 어떤 인물인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그 사실 그 학폭 사건, 예. 아들의 학폭 사건과 그 압력을 행사한 그런 부분은 저는 본질하고는 좀 안 그 좀 비켜나 있다. 예. 물론 굉장히 부적절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긴 하나.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MB 정권 때 했던 일을 돌이켜 보면은 왜 안 되는지가 바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방송 KBS, MBC 공영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국정원 문건도 있고 예. 다 나오지만은 우리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노골적인 게 정현주 사장 KBS 정현주 사장을 해임하고 예. 바로 다음에 이병순이라는 분이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게 김인규 사장을 특보였던 MB의 특보였던 김인규 사장을 바로 보내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워서 한번 쿠션을 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병순이라는 분이 본부장을 하시다가 사장이 됐는데 당시에 청와대 정정길 비서실장하고 예.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그 이동관 수석 그리고 KBS 이사장 하시던 분이 네 분이 면접을 봐요. 그게 당시 경향신문의 특종으로 예. 폭로가 됐었습니다. 이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 후보들을 불러놓고 청와대 비서실장, 방통위원장, 대통령 수석 이게 면접을 본 거예요. 이게 방송 장악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장악이라고 말조차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을 네. 그냥 갖다 앉힌 겁니다. 그게 KBS의 역사고 MBC는 특보는 아니었지만 특보보다 더 MB의 측근이었던 김재철 씨가 사장으로 왔죠. YTN도 그랬었죠. 그렇죠. YTN은 또 네. MBC 출신의 특보 네. 구본웅 네. 씨가 저한테 선배인데 네. 그 사람이 갔고 그 바람에 MBC YTN에서 해직자가 양산되고 그다음에 피해 숙청이 일어났죠. 예. 예, 그래서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많이 고생하고 그 생활을 거의 9년을 했습니다. 예,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 예, 80년 언론인 해직 사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숫자적으로는 아마 그때는 예. 1,000명이 넘는다고 예. 제가 들었는데 숫자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이 겪었던 고초는 그때보다 훨씬 더하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책임의 당사자가 이동관 씨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동관 지명자, 후보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MB 정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내가 그렇게 크게 개입한 일은 없다. 나는 당시에 홍보수석, 대변인 뭐 이런 걸 맡기는 했지만 내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누가 했다고 봐야 되나? 그래서 예. 그게 최근에 나온 게 국정원 문건, 네. 이른바 예. 국정원 문건. 여기를 보면 홍보수석실에 네. 주문을 받아서 네. 국가정보원이 예. MBC, KBS 뭐 이런 데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이런 거를 논한 문건들이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거 네. 그거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홍보수석실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2010년이거든요. 1월 7일 홍보수석실 요청사항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동관 씨가 홍보수석으로 있던 네. 그 시기에 홍보수석실에서 네. 국정원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문건이 만들어졌는데 제목이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입니다. 사찰한 거죠. 예. 그때만 해도 국정원 그 IO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방송사를 좀 드나들던 시절입니다. 사찰을 해서 했는데 여기 제 이름도 나옵니다. MBC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외국 펌파보도 우려. 예. 박성재 부장 등 좌편향 인물 주도로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서 이거를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공개된 문건입니다. 국장님.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우리 실장님이 국정원장 하실 때
제가 국정원에서 받아낸 거. 아, 그런. 네, 네. 그렇게 흘러나온 건가요? 네, 네. 아. 사실 그때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오면은 그 인출을 해가지고 원장한테 제일 먼저 보여요. 보게 딱 만들어놨어요. 네. 저는 다 봤죠. 네. 그런데 그 본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국정원. 네. 그런. 아, 그것이 있구나. 지금 본 게 이제 국정원 네. 문건 타입인가 아닌가를 본 거예요. 아, 문서 양식. 네. 근데 그 문서가 네. 그것뿐만 아니라 MBC, KBS, 뭐 인사. 아, 그럼요. 네. 그런 게 한 10여 종 있나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문건이 있어요. 근데 홍보수석실 요청상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네. 그냥 국정원이 만들어서 공유를 한 게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네. 그 어디 어디가 공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 사람들끼리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당연히 청와대에서 봤겠죠. 거기에 광고를 줄여야 된다. 광고 탄압을 해야 된다. 진보 네. 신문들 광. 네. 진보 신문들하고 MBC, KBS. 네. 네. 그리고 진행자들을 내쫓아야 된다. 네. 예, 교체해야 된다, 다. 그런 건 실제 예. 이후에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죠. 예, 그때 예, 그래서 그만둔 분들이 김미화. 김미화 씨도 그랬고, 뭐, 예. 김어준 씨 같은 분도 나오다가 잘렸어요.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손석희 선배가 네. 100분 토론 진행자에서 해체되고, 네. 신경민, 신경민 선배는 맞다. 신경민 앵커도 앵커, 뉴스 네, 앵커를 하다가 그 클로징 멘트 많이 네. 하셔가지고 네. 유명해졌잖아요. 거기 또 잘리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이동관 수석이 방송사와 신문사 편집국장 혹은 고위층들하고 네. 굉장히 자주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뭐 다 알려진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술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오더성 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예. 뭐 사장도 자기네가 면접 보고 뽑았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동관이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그때에 했던 일들이 다 반복, 더 심하게 그럼요. 재현된다고 볼 수 있지 않? 당연하죠. 네. 예, 예. 우리한테 익숙한 뭐 MBC에 지금 아침 프로 하는 김종배. 김종배 씨, 저녁에 예. 신장식 씨 지금 청취율 1위죠. 청취율 1위인데 예, 예. 그런 분들 위험하죠. 뭐 저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뭐 예언을 하긴 좀 그렇고 네. 하여튼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이 MBC뿐만 아니라 KBS 혹은 다른 여타 방송사에서도 벌어진다. 왜냐하면은 네. 방통위가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대한민국 방송사들은 지상파 방송사 또 종편까지 포함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재승인. 네. 네, 3년마다 받기도 하고 뭐 4년마다 받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계속 그 전파를 쓸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예, 예. 지금 KBS, ETV를 네. 제어가를 안 내주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민영화해야 된다. 예, 민영화 이전에. 네. 그걸로 먼저 한번 저는 길을 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민영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여러 가지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된다고 볼 수 있죠. 실장님이 국정원장 하실 때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언론사의 IO들도 다 빼고 사찰도 하지 않고 방송사들 뭐 이런 것도 안 했는데 실장님 가기 전에 이전 국정원들은 이런 일을 다반사로 했나 봐요. 다반사가 아니라 그게 주 업무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현 원장이 거의 1년 사이에 방첩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말썽 일으킨 그분이 방첩센터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네. 국정원 법상 어긋나니까 뭐 시행령이나 내부 규정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국내 정보 수집하고 네. 제가 듣기로도 기자들을 접촉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위법인데 다행히 현 원장이 거기는 다시 네. 폐쇄하고 네. 그 책임자는 뭐 올라갔다 그냥 해직 당했죠. 그러니까 국내 사찰이나 정치 활동으로 볼 만한 것들은 뺐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이 국내 정보 수집 분석을 문재인 정부부터 네. 하지 않고 네. 특히 언론이고 무엇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장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개혁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근데 다시 또 국정원 도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려다가 네. 조금 주춤거리는 것 같아요.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네. 민주당이에요. 네. 민주당 정보위에서 제대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언론들도 네. 그렇게 취재해서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현 국정원장이 그 직원의 농관으로 인사파동을 겪었고 그런 문제 있는 방첩센터를 만들었다가 예. 만시지탄이지만 그건 해체하고 했다 하는 것은 잘했다고 평가해요. 예. 지금 없어요. 다시 이동관 얘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동관 후보 지명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대표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뭐 수식어고 네. 결국 이제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네. 이건 민주당 시절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 정치권이 네. 항상 자신들한테 불리한 정부 여당이 특히 자신들한테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하거나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재작년에 밀어붙이려다가 결국 좌절됐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중재법이 뭡니까? 허위 정보를 유출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최고 5배까지 네. 물리겠다는 게 취지 아니었어요. 그때 많은 언론인들이 반대를 했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법이거든요. 그게 법이 통과됐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 영부인, 원희룡, 뭐 한동훈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언론사 상대로 다 몇 억씩 벌고 곱하기 5 해가지고 네. 지금 다 시달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로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펌들은 어차피 성공보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국내 최고의 로펌들이 아마 달라붙어가지고 대형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이런 게 우려됐기 때문에 네. 당시에도 정치인하고 관료들은 빼야 된다 그 대상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다시 벌일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그때는 법으로 하려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은 총선 전까지는 법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수 당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KBS, MBC를 정리하는 거 무력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정상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예.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그 들어와서 그 도어 스태핑 하는 자리에서 예. MBC의 보도를 말은 안 했지만 MBC의 보도를 가리켜서 가짜 뉴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또 전용기 불허 사태를 지시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뭐냐면 그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동맹 한미 동맹의 그거를 그 무너뜨리려는 그런 의도 음모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하려는 조치였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의 시각이 이렇고 이 시각을 이 논리를 심어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이동갈 씨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논리를 먼저 내세우고 네. 가짜뉴스 했던 언론사 지금 그 MBC에 대해서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한 겁니다. 명예훼손 예 아니요 정정보도 정정보도 자, 저는 이거를 왜 외교부가 했을까 네. 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만약에 정정보도 해라 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은 잘못된 보도였다는 증거를 법원이 인정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수사와 이 사법 처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마치 PD 수첩 때 예. 그 사과 방송을 먼저 시켰어요. 그 2008년 광우병 문제를 가지고 예. 방통위가 사과 방송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D들을 잡아갔거든요. 자, 니네들도 사과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수사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PD들을 잡아갔죠. 네. 저는 이런 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그때 결혼을 앞둔 여성 PD도 그렇죠. 있지 않았었나요? 김보슬 씨라고 예.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 그냥 잡혀갈래요.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조사받고 나와서 나오겠다. 결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예. 이렇게 내보내줬습니다. 내가 너 나가지 마. 그리고 회사 안에 꽁꽁 숨겨놨었는데. 예. 아까 그 말씀 중에 예. 9년 동안 고생을 했다. 예. 언론인들이 당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제 기억에 그 훌륭한 언론인들을 문화방송이 갖고 있는 무슨 아이스링크장 네. 글이 보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예.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기억 아마 하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제 일단 기자와 PD들을 아나운서 네. 이 기자 PD 아나운서가 가장 중요한 언론인들 아닌가 방송사에 그분들을 다 뺐어요. 현업에서 빼버린 네, 현업에서 뺐어요. 그게 한 200명 됩니다. 어. MBC만 해도. 그래 빼가지고 예. 다 뿔뿔이 흩어놓고 그중에 상당수는 잠실에 있는 MBC 아카데미라는 강의실로 보내서 예. 거기서 매일매일 정신교육 같은 걸 시켰습니다. 중간에는 뭐 샌드위치 만드는 예. 무슨 그런 교육도 시키고 뭐 역사 교육도 시키고 뭐 한마디로 그냥 묶어놓은 거죠. 예, 묶어놓고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제 발로 나가면 땡큐. 아유 그럼 예. 당연하죠. 예. 그러나 이제 나가진 않았죠. 그런데 그렇죠. 예. 저항하는 친구들은 또 용인에 가면은 우리 예. 대장금 세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그 관광객들 안내하는 일도 시키고 또 상암동에 지금 4억을 짓고 있는 예. 건설 현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이바 기자들 하이바 씌워가지고 또 건설 현장 안내시키고 손님 찾아오면 예. 그다음에 겨울에는 MBC가 이제 완공된 다음에 그 앞에 상암동 광장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이 관리하는 또 스케이트 이렇게 대여해주고 청소하고 이런 일도 시키고 네, 그럴 때, 별짓을 다 그럴 했습니다. 그럴 때 예. 그분들이 느꼈던 심경이 어땠을까? 그래서 우울증, 네. 그다음에 그 공황장애 이런 걸로 고생한 후배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녔고, 뭐 아시겠지만 해고됐던 우리 이용마 기자, 고 지금 고인이 됐지만 그 친구는 암까지 얻어서, 네. 암의 원인이 뭐 결국 스트레스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늘나라에 가 있고, 그 이용마 기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희가 MBC 구성원들이 네. 다시 그 뉴스를 살려야 된다. MBC 저널리즘을 네. 그 재건해야 된다라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왔죠. 네. 다시 그때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이 온 겁니다. 지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명하기 전에 벌써 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상혁 위원장 그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지금 우리 박성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인수위 때부터 이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정하고 네. 모든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불과 네. 임기 2개월 놔두고 정직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는 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방통위원 네. 이분이 와가지고 권한대행을 하면서 뭐 이미 일을 많이 시작했던데 그렇죠. MBC에 대해서도 예. 그렇고 KBS에 네. 대해서도 그렇고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저기 지금 민주당 지명 케이스인 최민희 최민희 예. 최민희 의원은 못 돌아오고 있죠. 네, 못 돌아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MB 때도 뭐 양문석 방통위원이 예. 자, 국회에서 통과해가지고 청와대 갔는데 임명을 안 했어요. 몇 개월 안 했어요. 맞아요. 제가 원내대표 돼가지고 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죠. 네. 청와대에서 만나서 이건 아니다. 삼권 분립 차원이고 국회를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풀어서 그 방통위원이 됐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삼석이도 네. 또 그런 맞습니다. 고초를 네. 겪어서 그때도 풀어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야가 예. 또 대통령실과 야당이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는데 방통위원 그건 야당 몫이 국회 몫이 지금 완전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김효재 위원의 그 임무는 제가 볼 땐 수신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 수신료 그 분리징수 시행령을 처리하고 가고 왜냐하면 그 건부터 바로 이동관 씨가 하게 되면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거를 마지막 임무로 주고 예. 이동관 씨가 들어와서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딱 그렇게 됐어요 타이밍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차근차근 진행을 하는데 우리의 야당 그리고 언론 관련 단체들 언론 노조를 포함해서 이걸 저지할 힘이 있느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면은 청문회 하고도 청문회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도 무슨 얘기가 나오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 그냥 임명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지금도 민주당 일부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자라고 네. 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하더라도 정치는 국민, 네. 민심과 같이 가야 된다고요.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낱낱이 국민을 상대로 역사를 상대로 고발해라. 네. 그렇게 거기서 별게 다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오기가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한다고요. 네. 임명한다고 해서 이동관 방송시대가 열린다고 해서 다 죽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때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세월의 약이지. 이제 많이 남아있어 봐야 3년이에요. 그런데 내년 총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건 네. 패배하건 관계없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간다. 팀이 빠지게 돼 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년 차 아니에요. 3년 차면 물리적으로 레임덕이 되지만은 내년 총선 후에는 필연코 대선 전국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 없습니다. 사실 미래 권력한테 줄 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네. 제가 잘 알지만은 MB 때 그렇게 총애를 받고 그렇게 갔지만은 MB가 재판받고 구속될 때 네. 별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그렇겠어요? 네. MB 때 보면은 그래도 줄기차게 이제요. 그렇죠. 지금 민주화심의 위원장만 그러고 다녔다고요. 예. 이동관 씨가 그 저 유엔 사무총장 하셨던 반기문 캠프에 갔었었어요. 예. 아, 그랬어요. 대선 때. 그 지지난 대선 때 예. 반기문 캠프에 갔었어요. 반짝했던 캠프에. 예. 예. 그래 가지고 예. 제가 그때 SNS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반기문 후보가 지금 제정신이냐? 예. 이런 사람을 어떻게 언론인 해고 사태의 책임자인 이동관 씨가 어떻게 캠프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냐라고 예. 글을 썼는데 그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이동관 씨가 나오니까 그때 이동관 씨가 뭐 방송도 하고 좀 그런 많이 했죠. 예. 예. 저랑도 많이 했죠. 예. 이동관 씨가 나오니까 MBC 해직 기자 박성재 씨가 당신이 그 해직 사태에 이 책임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때 이동관 씨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왜 내 책임이냐. 그 회사 내부의 일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네. 아 내가 아 진짜 저게 저 사람의 수준이구나. 아, 그러면은 뭔가 책임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렇게 고통을 겪고 그때 저는 아직도 길거리에 있을 때거든요. 복직 못했을 때입니다. 네. 예, 근데 내 책임 아니다. 회사 내부의 일이다. 자기가 보낸 사장들이 다 저질러 놓은 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동관 씨가 채널A 예. 외부자들이란 프로그램에 진중권 교수 등과 고정 출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때때로 한 번씩 갔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검찰총장 때 이렇게 후보 하마평이 많이 있을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세게 공격을 했다고요. 그랬었죠. 거짓말 잘한다고. 몰려다니는 패거리 뭐 이런 표현 썼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랬는데 아무튼 의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올라가면은 내년 총선 끝나면은 레임덕 되고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떠오르는 태양에 줄을 서지 지는 해 태양에 줄을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만약 이 원장을 임명한다고 했으면 MB 때 모든 단물을 빨아먹고 MB가 쓴물을 먹을 때 이동관이 무얼 했는가 자기한테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정치 쪽은 그렇다 치고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그 심각한 언론 탄압 이후에 나중에 MBC가 다시 서고 다른 언론들도 이제 다시 좀 건강함을 찾았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탄압을 할 때 거기에 맞서 싸웠던 언론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씨앗이 되고 해서 좀 자라서 박 대표님처럼 보도국장도 하고 대표도 하고 이러면서 MBC를 다시 세운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지금 MBC나 혹시 사정을 아시면 KBS나 다른 언론사들, 방송사들은 이 이동관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그 이후에 또 구체적으로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이 시작되면 거기에 맞서 싸울 만한 이 동력들은 좀 있는가? 전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회사마다 사정이 좀 다를 겁니다. 네. 예,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TBS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TBS는 다 진행자들 다 나가고 완전히 납작 엎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분 남아 있어요. 예, 최일구 선배. 그것도 MBC 출신이신데. 아, 최저시급 받으면서 2시간씩 생방으로 간다고.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시의회에서 완전 뭐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아직도 안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소위 밥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밥줄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은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힘들죠. KBS는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언론인의 어떤 원칙, 저널리즘의 가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또 그냥 우리는 공영방송에서 열심히 그 방송 내보내고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된다. 좋게 말하면 그냥 이런 게 악용되면은 당시에 국정원 문건에 보면 그런 분들은 무소신으로 그렇죠.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열이 되게 돼 있습니다. 분열이.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럼요. 제가 뭐 직종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실장님도 KBS 방송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네, 뭐 어떤 특정한 방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주 격주 이렇게 해서 5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다 자르더라고요. 제가 그 간부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리는 게 섭섭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당신들이 저항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당신들이 잘려나간다. 이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뭐 별로 무슨 지상파 방송도 아닌데, 그렇게 큰 방송사도 아닌데 벌써 지난주에 통보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지금 현재 고정 출연하는데 프로 개편이 있으니까 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패널들, 진행자들,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MBC만 저항을 하면서 제가 3개 프로그램을 사실상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 여기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MBC는 저항하니까 절대 못 건든다. 아니 근데 뭐 우리 박지원 원장님은 또 이 민주당 패널, 그다음에 또 이 국민의힘 패널 혹은 보수 패널, 진보 패널 이렇게 짝을 맞춰서 보통 하잖아요.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욕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뭐 큰 문제 없는 아니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동관이 취임도 하기 전에 예. 방송관은 알아서 기고 있다. 바람보다 예. 먼저 먼저 눕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아까 TBS 사정하고 네. KBS 사정 살짝 말씀하셨는데 TBS는 이제 분열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MBC 예. MBC는 싸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회사를 재건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느낀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든 뭐 윤석열 정부든 이 보수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 예. 시청자만을 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영리하게 그러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뭐 많이 요새 하잖아요. 중요한 건 예,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쉽진 아까 않을 거예요. 근데. 예, 실장님도 아니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도 살아남았다. 아, 그럼요. 예, 시간은 간다. 총선 이후에 윤석열 힘은 빠진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고. 아니 긍정적이 아니라 이게 네. 진리입니다. 네. 역사. 그런데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방송사가 몇 개 없었지 않습니까? 잠깐 뭐 이렇게 됐다가 하더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봐줬는데 지금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유튜브 지금도 네.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하러 뉴스 봐, TV 뉴스 뭐하러 봐, 신문 안 봐, 네. 유튜브에 다 있고 뭐 인터넷 하면 되지. 저도 그러니까 네. 방송 출연보다는 유튜브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맛이 가버리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저 민주당 야당을 할 때 김대중 총재 모시고 하면서요. 네. 그 방송이 항상 편파가 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총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민원연이 있었죠. 네네 있었죠. 거기에다 민주당에서 영역을 줬어요. 아. 영역을 줘가지고 매 모든 TV 모니터링을 해서 아침에 네. 다 간부들한테 보내줬다고요. 신문사로도 보내고 네. 처음에는 신경을 안 쓰더니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희 국비도 받고 당비도 많이 받아서 지금 돈이 많은데 네. 자체적인 실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야 시민단체 잘하는 곳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라. 네. 지금 보면은 어제인가 오늘 아침인가도 신문에 KBS 최경영 MBC 신장식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출연자들이 전부 다 야권 인사들이 많다 이런 게 했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한번 네. 계속 패널들 문제, 네. 출연자들 문제를 다. 아 그러면은 네. 민주당에서 종편도 한번 해봐라. 종편 출연자가 네. 또 아니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많지 지상파에도 않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분이 국민의힘 패널로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장성철 같은. 그러면은 네. 그쪽도 저쪽이라고 그러니까요. 보는 거죠. 아예 색깔까지 표시하더만요. 네.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 아니, 그게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이재호 상임위원장도 이재호 상임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출연하지 못하게 자리를 줘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막 분류를 해서 네. 편파적이라고 주장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을 언론 시민단체에서 총편도 네. 다 이제 주파수는 국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방송. 네. 네. 국민의 것이죠. 국민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도 다 비교 분석해서 해야지. 저는 하여튼 지금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은 여론 싸움이다. 이게 만약에 저는 총선에서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떠나가지고 그 과정까지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 같으면 속도 조절을 좀 할 것이고 요거는
요거를 해야 총선에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갈 것이다. 세게 할 거. 예, 이렇게 좀 보고요. 네. 일단은 스피디하게, 세게 일단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흉흉한 소문은 벌써 KBS, MBC는 추석 전에 다 정리한다라는 네. 식으로 시나리오 짠다고 제가 뭐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네, 앞으로 한 두 달 뒤에 이르니까. 네.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역시 좋은 말씀을 했더라고요. 네.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권은 실패한다 네. 이런 말씀인데 결국 그렇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심이 세게 붙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해야지 그대로 그냥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네. 멸망하니까 지금 우리 박성재 대표가 얘기한 대로 민심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 지도층들이 발벗고 나서야 돼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아, 그렇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 그렇죠. 오늘 중요한 고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뭐 저도 이게 제 철학입니다. 네. 네.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 위협을 가하죠. 네. 저처럼 많이 고발당하고 기소당하고 뭐 조사받고 뭐 난리 아니에요. 네. 뭐 저는 그래요. 나 잡혀가서 감옥 넣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대통령 만들어준다. 나올 때 내가 대통령 배지 붙여서 나온다. 대통령 배지 없대요. 내가 만들어서 나오겠다. 하는데 아무튼 저항을 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나는 이 언론계 기자들이 좀 저항을 해줬으면 좋겠다. 싸워야 한다. 지금 보면은 유신 때보다도 언론 환경이 더 나빠요. 예. 유신 때는 저항하는 기자들이 있었고 또 국민들도 행간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대개 보면은 야 언론의 자유 있다. 어? 박지원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저렇게 얘기를 해도 잡혀 안 가지 않냐. 심지어 현직 대통령한테 공산주의 공산당이라고 해도 무죄되지 않냐 이런 것을 도치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국민 설득을 해나가고 민심을 가지고 나가면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도 못한다. 아까 좋은 지적이 있어요. 총선에 민심을 잡고 가면은 못해요.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8월 말 정도에 8월 중순께 열린다고 한다니까 오늘 못한 얘기는 그때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예. 모시겠습니다. 네, 잘 좀 나와서 예. 깨우쳐주세요. 저는 뭐 언론 문제밖에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정치는 잘 몰라서 예. 언론 문제에 관해서 제가 예. 드릴 말씀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책 나오고 나서 네네. 그 이제 뭐 보통 책 나오고 나면 강연 요청이 예. 많잖아요. 네. 언론 개혁이나 언론의 현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거 할 텐데 강연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제가 뭐 북콘서트라고 하나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고요. 네. 전국에 어디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뭐 강연료 같은 거 안 받고 제가 이 기차표만 끊어주시면 네. 가가지고 제가 언론 개혁 또 이 공영방송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강연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강연은 받으세요. 받는데 아니 네. 뭐 30만 원 네, 네, 이렇게 주는데 저도 지금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 30번 이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여름에는 이제 못 하는데 네. 이제 8월 첫째 주부터 강연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8.15 경축 강연 같은 게 그러니까 많이 다니면서 네. 저도 강연하면서 박성재 대표하고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 하면서 그 민초들이 네. 언론 탄압을 방송 장악을 한 것을 잘 설명해주면 거기서 들고 일어나요. 좋습니다. 국정원장까지 하신 이 경험 정치 구단의 어떤 노련함으로 많이 이 방송 문제 신경 써주십시오. 예. 네. 두 분이 전국에 불을 지르고 다니시겠네요. 예. 다른 방송이 있으시니까 네. 먼저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즌 3에서 신설한 코너. 예. 박 GPT의 정치 상담소. 이번 주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아이디 JH송님의 질문입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멀쩡하던 사람이 정치판에만 가면 이상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나 존경받던 사람들도 정치에만 가면 구태를 반복하거나 기성정치인보다 더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같이 골라내서 데뷔를 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서울대 출신으로 해외 유학해서 네. 뭐 정치학 교수 아주 그 책도 많이 쓰고 네. 유명한 교수들을 국회의원을 시켜놔도 똑같아진다. 그래서 여의도 터가 그러냐. 이게 국회라는 게 그러냐 하는데 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내려놓고 이 정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도 개헌을 해서 예. 좀 제도를 바꿀 때 개선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싸움하는 정치로 그렇죠. 예. 만들어 놓은 현재 구조 자체가 예. 구조상 그렇죠. 멀쩡한 사람도 이상하게 예. 보이게 만든다는 예. 거죠. 대통령이 지시하면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JH송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박성재 전 MBC 대표 모시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분이 현재 대통령 특보고 대선 때는 선대위에서 일했고 인수위 때는 고문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적 운영이 중요한 방송통신위의 수장에 적합한 건지 정말 그분이 제일 정치적 중립이 할 수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법 위반 그렇죠. 소지도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이건 수사 대상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청문회 과정에서 더 많은 논란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정말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방송이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의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박성재 전 MBC 사장 같은 분을 모시는 것은 박지원의 식탁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네,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